어제 저녁부터 경남 전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결같은 추위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도 영하로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한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또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찬 대륙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고요. 김해가 한낮 기온이 6도, 밀양 5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면 맑은 가운데 바람이 매섭습니다. 사천이 한낮 기온이 5도, 거창은 2도로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먼바다에서 최대 6m까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목요일까지는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